네, 이베이 인수한 신세계가 이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확충에 1조 원 이제 쏟을 계획을 밝혔군요. 김정 기자. 네, 최근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이제 신세계 그룹이 확정을 했잖아요. 네. 이마트를 통해서 확정을 했고,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이런 대형 M&A 이후에도 이제 대규모 물류 투자를 지속 진행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이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계획을 좀 보니까 신세계 그룹이 향후 4년간 이제 1조 원 이상을 물류센터에 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일평균 13만 건 정도의 물류 처리량을 갖고 있는데, 이게 3배 이상, 그러니까 40만 건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현재는 수도권에 좀 물류센터가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지방까지 확대가 할수 있겠고요. 또 전국 단위 배송 경쟁력이 생기면서 기존 신선 제품뿐만 아니라 비신선 제품에서도 당일 배송이나 또는 일일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경쟁력이 좀 제고가 될것 같습니다. 네. 쿠팡이 뉴욕 증시 상장됐을 때그 조달한 자금 때문에 또 이슈가 됐었는데 그 자금 중에 또 1조를 물류센터 걸림에 나섰습니다. 이게 왜 물류에서도 이렇게 경쟁이 붙은 건지 또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물류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물류 창구가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충해서 시장을 더 선점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신세계에 앞서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뉴욕 증시 상장 올해 했잖아요. 네. 5조 원 정도를 투자금으로 조달을 했는데요. 이 중에 무려 20%에 달하는 1조 원을 이제 물류 투자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 전북을 시작으로 해서 경남과 부산, 뭐 이런 4개 지역의 물류센터 투자 계획을 이미 확정한 상태입니다. 네. 또 신세계와 쿠팡, 이렇게 대규모 물류 투자가 이어지는 까닭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소비자의 눈높이가 좀 크게 높아졌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몇년 전만 해도 이제 오늘 주문하면 뭐 빨라야 내일 모레, 뭐 2, 아니면 3일. 네. 그쵸, 뭐 늦으면 4, 5일도 걸린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걸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주문만 하면 택배가 당일에 오기도 하고 또 다음날 새벽, 아니면 늦어도 다다음날까지는 오니까 이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또이 고객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유통업체 전국 단위 신속 배송 시스템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신세계와 쿠팡 얘기만 이 아니라요. 다른 네. 업체들도 이제 같은 상황이고 같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경우에도 최근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아서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네. 두 업체가 손을 잡아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경기 군포와 용인에 이제 축구장 5개 크기의 물류센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물류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여기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일일 배송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의 경쟁이 물류센터 투자를 통해서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때 신세계가 시너지를 좀 기대하면서 칼을 뽑았던 건데, 그럼 주가에는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까지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점유율부터 좀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약 3조 4천억 원에 인수하게 되면 점유율 변화도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네이버 쇼핑이 18%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쿠팡이 13%의 점유율로 2위입니다. 3위가 이베이 코리아로 12%의 점유율이고요. 씁닷컴은 11번가와 롯데온에 밀려서 3%의 점유율로 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M&A가 성사가 되면 이제 신세계 그룹의 점유율이 합쳐서 15%까지 뛰게 돼요. 이 경우에는 순위도 끌어올리면서 쿠팡을 3위로 밀어내고 2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쿠팡이 뭐 안전사고 등 악재 때문에 불매 운동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때문에 신세계의 점유율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기존 쓱닷컴이 가진 뭐 물류에다가 지마켓과 옥션 등이 가진 대량 배송 물량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물류나 배송 이 측면뿐만 아니라 홍보나 마케팅 같은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기존 쓱닷컴이
신선식품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하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한계였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신선식품이 아닌 비신선식품에 있어서는 뭐 당일 배송도 되지가 않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일반 제품에서도 이제 네이버나 쿠팡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반이고 우려도 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 발표 직후에 신세계 그룹주는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경계의 목소리가 있고 여기에 좀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이번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이 상당히 그렇죠. 가해질 것이라는 네. 분석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대형 M&A다 보니까 인수 규모가 3조 4천억 원에 달하거든요. 네, 네. 당연히 재무 적으로 좀 부담이 갈 것 같고요. 네. 또 업계 경쟁이 지금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할인 경쟁도 있고요. 또 마케팅 경쟁도 이런 출혈 경쟁이 더 심해짐에 따라서 업계에서 좀 경쟁 심화에 따른 우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은 분명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심화 또 뭐 실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다고 그런 분석들이 나오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